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그는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.